해야 될 것 같아요. 톡톡 성공 플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바구니를 위아래로 다. 네. 어디 보시는 거예요? 접시요. 접시요? 네. 생선 접시? 네, 여긴 전부 다 그릇이잖아요. 아우, 제가 저런 것도 많이 이게 다녔거든요. 그렇죠. 진짜. 혜진 네. 씨가 많이 소개했죠. 저런 것도 많이 알려 드렸죠. 어, 예쁘다. 근데 저런 것들이 조금 가격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 굉장히 많이 담으시네요. 가득 차도록 담으시네요. 좀 걱정되는 것 같은데. 17개. 17개. 얼마 나올까요? 네? 아니, 너무 싸게 사갖고 20만 원이 넘었는데. 그쵸, 17개를 사셨으니까. 에이? 하나에 만 원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와. 그릇 다 이렇게 사보셔서 아시지만. 네. 너무 어, 비싸요. 진짜 예쁘겠죠? 이거 되게 예쁘다. 그냥 장식용으로만 놔도 수입 그릇들은 더 비싸요. 그런데 화분만 올려놔도 너무 예쁘겠다. 카메라 확실히 아, 고민돼서 뭐, 그런지 네. 다들 뭔가 바꾸고 싶어 중요하죠. 하더라고요. 네. 디코레이션 같은 것도 중요하듯이 먹는 거, 음식에도 일단 보기 좋아지 어? 먹기도 좋아 보일 거고 맛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비싸 언니. 이거 폴란드 거잖아. 야 싸니까 왔지 여기 싼데야. 이게 세일된 금액이죠 사장님. 27,000원인데 17,000원. 아, 여기 와서 구매를 하면 엄청 싸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그릇 구매하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분들은 다 네. 음식을 할 줄 알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훈아, 이거는 50%나 해. 봐봐. 아, 이거 되게 예쁘다. 색깔도 하얗고. 야 반값 와, 넘어서서 할인까지. 그런 거 몇 개만 아유. 식탁 위에 올라가도 보기 좋게 확 나겠는데요. 두 분 잘 알아두셨다가 네. 혼수 준비하셨다 한번 봐보시죠. 잘 알아줘야겠습니다. 네. 늙여봐놔야겠어요. 근데 아. 어떻게 저렇게 싸게 파는 걸까요? 어, 이유가 있나 보죠. 결국 하나 또 샀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냄비예요. 손잡이. 여기 또 왜 계세요? 반값 아, 세일 코너에 또 세일이야. 그래서 들어왔어요. 저런 코너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색깔도 예쁘다. 네. 문제가 있던데 맞아요. 아니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해외에서 샘플 사온 거라든가 샘플 세일. 이 사족 냄비 세트인데 이게 사족 냄비 세트인데 오, 냄비 아, 지금 보다시피 세 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세 개 남은 것을 저희가 반값 세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네. 아니 거기신 거예요 또? 네 하나 득템했어요. 작은 냄비 아까 어떻게 하시고? 아 작은 냄비 빼고 이걸로 하려고요. 아유, 여기서 구경하다 보면 하루 종일 다 봐도 다 못 보겠네요. 종류가 진짜 많네요. 압력 밥솥까지. 압력 그 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1번, 2번. 그러니까 뭐 야채나 이런 것들을 찌를 때 사용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현미밥이나 잡곡밥 이런 거 할 때. 더 압력을 가해야 되니까. 네, 압력을 좀 세게 해가지고. 이거 어디서 그럼 찾으신 거예요? 저희가 독일에서 박람회 가서 보고 한국에 에이전트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 그 한국의 에이전트에서 직접 구매해 온 겁니다. 아니 그럼 독일에 직접 가셨다는 얘기예요? 네, 박람회 뭐 1년에 한두 번 꼭 참석합니다. 뭐 이건 중국 광저우 박람회에 가서 리빙페어에 가서 발견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 같은 것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해당. 진짜 싸다. 비행기 값 나오시겠나요? 바다 건너 온 건데 어떻게 저렇게 싸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잖아요. 아유. 뭐? 실용적이네요. 벌써 탔나요 저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네, 싸게 너무 잘 됐어요. 좋은 제품. 싸게 잘. 됐어요.